명의 멸에 의하여 행의 멸이 있고 행의 멸하는 거로 식의 멸이 있단 말이오. 그런데 이것이 역멸인 동시에 역무거든. 이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게예요. 멸을 바라보고 말이지 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정권의 멸이단 말이에요. 비유단 말이에요. 멸을 바라보는 사람은 유견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 이것이 비유다입니다. 그게 이제 멸을 바라보는 것이 비유인 동시에 말이지 이것이 실제 있으면 안 되면은 또 이제 멸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멸을 바라보는 그게 역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거 지금 이제 연기를 갖다가 말이지 역관과 순관을 갖다가 이제 둘다 끌어놨는데 그게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기의 내용이 말이지 예? 비유 비문면서 또 따라서 만들면은 여기 영문인 말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만들면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게 이래서 이게 아주 참 어려운 게예요. 요 문제는 자꾸 이제 여러 날로 좀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당장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부처님이 말이죠. 흔히 보면은 연기라는 것은 그냥 무슨 어디 뭐 시간적으로 말이지 생사윤회하는 무슨 그저 과정으로 대개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생사윤회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그 연기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연기 해석이에요. 연기라는 본식 그리 안 돼가십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라는 것은 말이요 연기가 지금 중도다 이 말인데 중도다 이긴데 이렇게 해석한 것은 말이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전에 말이지 그 전에 이제 좀 큰심 내드려 간이들도 대개 해석을 갖다 연기를 갖다가 삼진 이중 인관이 싸면서 말이지 모든 그 생사 윤회하는 말이지 시간적인 해석에만 중점을 두고 이 바른 해석은 잘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요대는 또 상세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이요 중도를 설하고 난 뒤에 남전에도 그렇고 북전에도 그렇고 말이요 중도를 설하고 난 뒤에 중도 직면에서 반드시 연기를 끊어놨어요. 연기를 끊어놨거든. 연기를 끊어놨는데 어째서 연기를 끊었는지 그 해결을 좀 짓기 어렵게 해서 말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지식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흔히 이 얘기를 해버렸지만 이게 제일 어렵다 해요. 어째서 연기를 가지고 중도를 갖고 이렇게 했는지 와, 저 연기만 말을 하면은 반드시 저게 중도를 말을 하면은 말이지 그 끝에는 꼭 연기를 저 이게 중도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게라 말씀하신 게 어렵다고 대개는 좀 곤란한 점이라 봅니다. 곤란한 점이 보는데 이것은 실제에서 뭐니 금방도 말했지만은 말이야 처음에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지 연기한다는 것은 생을 바라본다 이 말인데 생을 바라본다 이 말인데 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기는 없다 이 말이 되어버린 것이고 염론이고 또 연매를 이제 한다는 것은 말이야 매를 바라본다 이 말인데 매를 바라보게 되면은 유견이 없습니다. 유견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비유 비무면서 여기 영무다 그 말이야. 그게 중도 아니냐 이리 됩니다. 그래서 이 쌍차 쌍조 말이야 근본 원리를 갖다가 연기에다 표면을 했어요. 이리 해서만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지 뭐 시간적으로 삼세 저게 양중인과설로 가 인과로 가 있고 말이지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연기를 근본적으로 그건 잘못 보는 해석이 견해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또 이제 설명이 많이 나와요. 좀 어렵더라 하여튼 좀 참으십시오.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내가 또 설명을 하겠는데 가전년이 백불은 허대 가전년이 부처님에게 말씀했다고 말이야. 운하 정경고 어떤 것이 정경입니까? 불과하스대 그게 정경이지 중도랑 이것도 이제 같이 되는 게거든. 불과하스대 부처님 말씀하실 때 세간에 유이종이 하니 말이지 세상에만 두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야. 예, 세간에는 말이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리 양문이다. 있다 하는 것이니 없다 하는 것이든지 두 가지의 모든 견해 일체 견이 말이지 다 의지가 돼가 있다입니다. 그건 아주 깊이 이제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말이지 유견이 이제 무견밖에 없어요. 유 아니면 무고 무 아니면 윤대 말이야. 예? 세간은 전부가 다 유견과 무견, 양견에 의지했는데 그건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위치소초 이니라 말 위치소초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취저경계하야 신빙계책이라 하고 요런 그저 관로 해놨는데 이것은 밑에 천타경에 있는 소리입니다. 천타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경계를 갖다가 취해서 말이죠. 신빙계책에는 매미 거기에 만들면 사랑분별 내핀다 이 말입니다. 사람분별 내핀다 이거예요. 결국은 위치소체이라 한 것은 만되면은 말이지 모든 사람분별로서 말이지 모든 사물에 있으면 만되면은 촉해서 말이지 거기에서 변견을 낸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만되면 변견은 원인이에요. 그 위치소촉고로 말이지 그 취의 말이지 소촉한 바가 촉한 바가 되거든. 취 취사심 분별심 말이지 분별심으로써 모든 걸 갖다가 저게 해결을 하니까 말이지
이제 촉한다 말은 이제 개조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분별심으로서 말이제 저게 개조를 한다고 말이야. 이제 분별지책이 유인이다 이 말. 병기는 분별지책이 병기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해서 분별심으로가 자꾸 만들면 개조를 하였게 말이야. 혹 이유이하며 혹 이무거 등 이거는 병기이 발생했단 말이야. 유견도 내고 무견도 내느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만들면은 말이야. 이 세상은 다 양변, 즉 만약에 유견과 무견 그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말이야. 그 편견은 근본 왜냐면은 사랑 분별을 말이야. 분별심이다 이겁니다. 사랑 분별 집착심이다 이겁니다. 분별 집착심이다 말이야. 양무 차취자는 말이지. 만약 이 분별 집착심 말이지. 분별 집착심이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걔는 분별 소멸대표요. 분별심이 소멸대표거든. 그러면은 신경계착에 말이지. 이제 좀 마음과 경계에 맞는 괜찮 모든 걸 갖다 제가 사물로 대할 때 그만입니다. 사 불치 부추 부게 불게야 말이지. 무슨 이 사물로 대든지 간에 말이지. 거기에서 취하지도 아니하고 주하지도 아니하고 사람 기고도 내지 않는단 말이요. 변경이 나지 않는 말입니다. 아까는 본시 말하자면 내게 말이지. 분별심이라는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객관에 있으면 안 되면은 윤이 문이 간이면 안 되면은 차별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내가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진단 말이요. 지금 완전한 무심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할 수도 없고 모든 경기에 좋아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 사람 계획을 내서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변경이 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어 생이 생하고 내가 고어 생할 때는 생하고 악어 멸이 멸이거든. 이러면 정관 역생 역멸이에요. 영상 역멸인데 이것은 앞에는 응무소주고 부주심이라 무주심이라고 말이야. 이 증거입니다. 응무소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악어 생이 이생기심이야. 그 마음이 난다고 말이야. 그 마음이 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유다 이 말입니다. 청경호 강명이거든. 어피에 거기에서 말이지. 거기에서 그 묘유에서 그 말입니다. 묘유 생미를 바라보는 그 묘유에서 쌍조거든. 불이 불혹하고 말이지. 저게 이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아니냐고 확실히 알아낀다. 명백히 알아낀다 이 말이야. 불유 타이 말이 자지란 말이야. 딴 데에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마물 땅은 마물지 않고 스스로 한다 그 말입니다. 시술은 이제 분명히 알아들이요. 심형정경 이것을 가 정경이다 이겁니다. 그래 육무소주 이생기심한 말이지. 모든 데 주함이 없이 말이지. 그 마음이 난다고 말이지. 마음을 낸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난다고 말이야. 모든 분별심을 완전히 떠나서 말이야. 생멸을 바라본단 말이야. 불생불멸인 입장에서 생멸을 바라보 완전히 쌍차에서 쌍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경인 이것이 중조다 이 말입니다. 소위자하오 그 어째 그러냐고 말이야. 그 이유냐 말이야. 세간 집을 여실 정견 해면 말이지. 정직이 내면 세간의 집 아까 하는 거 생기법 말이지. 집 말이지. 생기법을 갖다가 이제 여실이 정직이 내면 정관 역상이거든. 해면은 약 세간 무자 부류라고 말이야. 세간에 무락한 건 없거든. 있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 비무다고 말이야. 그래서 정관 상을 갖다가 바로 보면은 말이지. 비무다고 말이야. 유란 걸 바로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비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세간 매를 여실 정견 하면 말이지. 정견 하면은 세간의 그 멸제, 아까는 이제 집제를 말했지만 멸제, 저게 환멸 말이지. 환멸한 멸제를 갖다가 바로 보면은 말이지. 보면은 이건 이제 정관 저기 역멸이거든. 약 세간 유자 무유거든. 비유다가 말이야. 세간의 물한 건 견내는 일수 없다 그 말이라. 그래서 세간의 집과 매를 바로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은 말이야. 역생역멸이면서 말이지. 또 저게 불생불멸이다 이겁니다. 그래 역유역무면서 비유비무단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전전기에서나 앞에 나왔는데 이건 뒤에 나 이번 이어받은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놓은 것이 실제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하나님 심형 이어이변나야 서로 중돈이란 말이야.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양변을 떠나서 말이지. 중돈을 설한 것이다 그 말. 양변을 떠나서 집을 바로 보고 따라서 만든 매를 바로 본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매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쌍차 쌍조한 말이야. 중도다 그 말이야. 그 완전히 그러면 이제 저게 중도란 것을 갖다가 표명한 것 쌍차 쌍조 중도란 거 표명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뭐냐면은 이제 증명 중도 연기가 또 나와요. 소위 차유어 비유하며 이른바 뭐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차기고 비기어 이것이 일이 내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서로서로 만들면은 서로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연기를 갖다가 설명한 이것이 근본이 되어가 있어요. 연기를 갖다가 부처님이 말씀할 때 반드시 차유고 비유하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 있다는 말이지. 그런 걸
전절하고 연기를 서야죠. 그런 것이 서로 의지할 때이 말이지. 연기가 서로서로 만들면 생기한다는 거 말이지. 뭐 시간적 발전을 갖다 의미한 거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완전히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 연무명에서 행하거든. 무명연에서만 행한다고 말이요. 내지 순 대고치 집이거든. 대고치 집한다고 말이요. 요 집질 얘기합니다. 집질한 것은 앞에 이제 말하였으니까 집질을 바로 보면은 무긴 이수 손고 이 말했거든. 그것이 뭐냐면은 역생비무다고 말이요. 생을 바로 보는 동시에 말이지. 무긴 이수 손 따위 말입니다. 무명멸고로 이제 무명멸고로 견적 저게 그거 가서 또 뒤에 가서 깨면은 참멸고 비멸하고 일어납니다. 참무고 비무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멸고 비멸이요.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이겁니다. 서로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저게 숭 달고치 멸이라는 가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역멸 비유야. 또한 만드면 멸을 바로 보면 말이야 유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야. 물을 바로 보면은 유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만드냐면은 쌍차 쌍조거든. 쌍차 쌍조라고 말이야. 비유 비무면서 여기 역류거든. 오 이제 가진 경쟁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